자, 그러면 이제 해외 야구 선수 영구 결번 한번. 네, 해외 야구 선수 좀 이제 제 마음속에 최고의 그 결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그 결번을 찾자면요. 자, 일단은 외국에서 0번은 찾지 말고요. 자, 1번. 1번은 사실 양키스의 1번이 영구 결번이거든요. 그 양키스 1번이긴 한데, 네. 잠깐만, 한국 1번 내가 아 류중일 감독 했구나. 오사다 하루. 네, 왕정치 할게요. 왕정치 1루수였고요. 요미우리 자이언츠. 1번, 네, 경쟁자가 없네요. 1번 경쟁자가 없고, 그리고, 잠깐만요. 한국인 1번 후보에 장성호, 손승락. 네, 이렇게 바꿀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준호 선수? 아, 전준호 코치? 잠깐만요. 전준호 코치. 아, 3루타 100개구나. 아니, 넘어갈게요, 전준호 코치는. 자, 2번. 2번은 당연히 데릭지터죠. 유격수. 뉴욕 양키스. 한 팀에서 맡았지. 2번은 당연히 데릭지터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후보 1, 토미 라쏘다가 있죠. 데릭지터가 이번에서는 제일 유명하지만, 라쏘다는 감독 번호. 여기다 비고르다 써놓을게요. 라쏘다는 감독이라고. 라쏘다는 감독 번호. 그리고 3번. 최고의 3번은 베이브 루스죠. 당연히 베이브 루스고, 그 다음에 베이브 루스는 외야수. 포지션 1 투수, 외야수. 그래서 뉴욕 양키스 결번. 그리고 후보 브라이스 하퍼. 에반 아예 에반 롱고리아는 팀 바꾸면서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그 베이브 루스, 레드삭스 투수, 양키스 외야수. 그리고 4번은 루게릭. 루게릭이 아마 1루수일 거예요. 맞죠? 1루수. 양키스였고요. 4번에서 4번에서 좀, 네, 견딜 만한 야구 선수는 없네요. 토미 라쏘다가 2번이었구나. 그리고 5번. 5번에서 최이섭 코치가 잠깐 5번을 쓴 적이 있고요. 5번은요, 비교 좀 할게요. 디마지오하고 폴스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될것 같아. 5번은 디마지오. 디마지오 361홈런? 그렇게 선수 생활이 길진 않네요. 알버트 푸홀스 1루수, 3루수. 아, 지명 타자. 그리고 베스트 팀. 베스트 팀은 네,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현역 LA 에인절스. 후보 1은 조 디마지오. 역시 최고의 5번은 현재는 폴스다. 최고의 5번은 폴스. 디마지오가 누적 성적이 좀 짧아요. 그래서 폴스가 됐고요. 그리고 제프 배그웰. 배그웰도 5번이야. 배그웰도 5번이었어요. 그리고 6번. 6번이 일단은 바비 콕스가 있네요. 네, 바비 콕스가 일단 후보예요. 스탯 뮤지얼. 한번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인 선수는 방금 끝났어요. 한국인 선수 방금 끝났고 6번이 지금 스탯 뮤지얼이 누적 475홈런. 아, 징병으로 군복무 기간이 있구나. 태평양 전쟁 때. 1951 타점, 1949 득점. 좀 애매하죠, 스탯 뮤지얼? 통산 타율이 3할 3푼 1리. 안타가 3630. 자, 6번이 지금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탯 뮤지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비 콕스 감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근데 콕스 감독이 물론 감독이지만 감독으로서의 실적이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감독이려? 단장 출신, 단장도 했었던 감독이고요. 감독상 4번 받았네. 통산 그 감독 기록이 그래서 감독 커리어가 역사상 일단 브레이브스 최고의 감독이죠. 2504승. 감독 최다승 4위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자, 스탯 뮤지얼 타자로서는 개인 플레이지만 바비 콕스 감독이잖아요. 콕스로 가겠어요. 감독.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그리고 후보 스탯 뮤지얼. 비고. 2504승. 역대 4위예요. 이 부분 역대 4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비 콕스를 선택을 했고요. 자, 7번. 7번은 당연히 미키 멘틀이지. 최고의 7번 역시 미키 멘틀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종범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미키 멘틀이에요. 외야수 1루수, 양키스만 뛰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야구에서 후보는 딱히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멘틀이 홈런이 536홈런이네. 일단은
양키스 영국 열번. 양키스 영국 열번. 자, 7번은 당연히 미키 멘트리고 8번. 8번이 요기베라. 요기베라가 있고 칼리켄 주니어가 있고 칼리켄 주니어 연속 출전 1위죠. 그래서 일단은 연속 출전 부문이 1등이기 때문에 그 3001경기를 나왔네요. 많이 나왔네, 경기. 자, 요기베라. 누적 기록이 칼리켄 주니어네요. 자, 칼리켄 주니어. 그리고 칼리켄 주니어가 더 뛰어난 점은 유격수예요. 오리올스 한 팀에서만 뛰었고요. 후보에 요기 베라. 아마 그 2632경기 연속 출전. 역대 1위. 이게 역대 1위고요. 그래서 8번 넘어가고 9번. 9번 일단은 로저메리스가 있네요. 자, 로저메리스가 9번이고요. 그리고 그 테드 윌리엄스가 9번. 네, 두명 갖고 경쟁할게요. 로저메리스 275홈런? 윌리엄스는 통산 타율 4할 2푼. 아니 4할 8푼 1위. 통산 타율이. 그리고 500홈런 넘었네요. 당연히 테드 윌리엄스지. 테드 윌리엄스 좌익수고요. 외야수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로저 메리스. 그리고 비고.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10번. 10번은, 네. 뭐, 율리에스키 구리엘. 뭐, 이런 선수들밖에 없니? 메이저리그는? 10번이? 그래, 치퍼 존스, 토니 라루사. 네? 토니 라루사. 감독할게요. 그리고 라루사는요, 현재, 디벡스 CBO까지 했네. 라루사는요, 화이트삭스 감독도 했고, 에이스, 애슬레틱스 감독도 했고, 카디너스 감독도 했죠. 그래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그리고 후보는 치퍼 존스. 비고. 감독으로 2728승, 역대 3위. 왜냐면 감독이 진짜 이게 업적이 진짜 커요. 그래서 저는 감독 레전드는 감독 기록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자, 그 11번. 11번. 노모 히데오가 다저스에서 16골 썼는데. 그리고 11번 일단은 다르비슈가 있죠. 다르비슈. 또 다른 야구에서 다른 선수가 없어서 네. 다르비슈 넣을게요. 네. 오타니 쇼헤이를 넣고 다르비슈 선발 투수. 그리고 니포넴 파이터스 텍사스 레인저스 다르비슈. 그리고 12번. 자, 일단은 더스티 베이커가 있어요. 베이커가 있고요. 빵집 아저씨. 네, 그러네요. 더스티 베이커. 감독. 감독, 베이커는 아직 현역이에요. 그, 베이커 감독은 아직 현역이고요. 감독 시절. 그리고 참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 감독으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정규 시즌 감독으로는요. 일단은 감독 시절이 제일 길었던 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일단은 월드 시리즈까지 간 적이 거기니까. 그리고 현 휴스턴 애스트로스 감독. 더스티 베이커. 자, 13번. 13번. 에이로드밖에 없나요?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래서 포지션 1 유격수 3루수. 베스트 팀. 뭐, 양키스 시절에 제일 많이 했지만. 그리고, 후보 딱히 없는데, 696 홈런, 바이오제네, 약물 적발, 약물 누적 2회. 약물 누적 2회. 에이로드는. 자, 14번. 그리고 14번은, 14번은 사실 야구계에서는 없네요. 아, 있네요. 사와무라 에이지 선발 투수 요미우리 자이언츠 사와무라상 끝. 다른 이력 없어.
사와무라상. 사와무라 에이지. 그 15번. 15번 중에 야구는요. 페드로이아 할게요. 더스틴 페드로이아. 페드로이아 이루스지? 이루수? 보스턴 레드삭스? 현역. 현역. 근데 여기는 현역인데 시카고 컵스. 페드로이아의 현역. 그리고 내려가고 16번. 16번이 일단은 노모가 있고요. 다른 선수가 없네요. 노모 히데우. 선발 투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시절. 다저스 시절 번호. 17번. 오타니가 17번이네요. 하지만 그래. 그 외국인 오타니가 17번이 언제 번호지? 선발 투수 지명 타자.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 에인절스 시절 번호. 선발 투수 지명 타자 오타니는 아니다. 오타니 하지마. 토들튼. 토들튼 일루수 콜로라도 로키스. 헬튼 너. 그리고 18번. 18번은 이와쿠마가 있네. 마스다카. 선발 투수. 마스자카 다이스케. 메이저리그 시절 번호. 네. 구로다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마사히로 다나카 일단 넣을게요. 아니다. 19번 토니 그인이죠. 토니 그인 넣어야지. 토니 그인. 외야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네. 명예의 전당. 근데 토니 그인은 지금 죽었죠? 토니 그인이 통산 안타가 3110안타? 아마 파드리스에서 명예의 전당 최초로 들어갔을 거예요.
영원한 사말 타자. 토니 고인. 그리고 21번. 20번. 20번은요, 프랭크 로빈슨. 프랭크 로빈슨 감독이고요. 프랭크 로빈슨 감독 이력이고, 감독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감독이자 외야수였죠. 그리고 프랭크 로빈슨 신시내티 레즈. 프랭크 로빈슨이 의외로 감독 경력이 생각보다 안 기네요. 그러면요, 외야수 감독. 그리고 신시내티 레즈. 그리고 명예전당 들어갔나? 헐, 프랭크 로빈슨 죽었구나, 작년에. 헐, 작년에 죽었어? 나 모르고 있었지, 왜? 그래서 명예의 전당은 선수로 입성. 명예의 전당은 선수로 입성. 볼티모 오리올스 모자를 쓰고 왔어? 볼티모어 오리올스. 골수암으로 갔구나. 자, 21번. 자, 21번은요, 로베르토 클레멘스가 있고, 클레멘테가 있고, 워렌스판이 있거든요. 자, 클레멘테하고 스판. 클레멘테 38세로 죽었고요. 정확히 3천 안타. 그리고 워렌스판. 2003년까지 살았네? 워렌슨 스판 363승. 3000 안타. 300승. 애매하죠? 근데 맞춰잡기가 유행이었던 시대. 근데 클레멘테 홈런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요, 근데 이거는 로베르토 클레멘테로 갈게요. 클레멘테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판은 선발 투수로서의 기록인데, 물론 워런 스판 상도 있고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도 있어요. 근데 클레멘테는요, 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한 팀에서만 뛰었고 외야수. 그리고 워렌 스판. 자, 클레멘테를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의미가 커요. 워렌 스판 상은요, 왼손 투수들 중에서만 최고한테 주는 상인데,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은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한해 동안 자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월드 시리즈 3차전. 그래서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의 의미. 그래서 사회적 의미로 그래서 클레멘테를 고른 거고요. 그리고 22번. 자, 22번은 좀 이제 로저 클레멘스가 양키스 시절의 21번이었어요. 양키스 시절의 22번이었는데, 클레멘스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관계로, 그래서 저는 현재 22번은 컷쇼를 고르겠어요. 선발 투수. 다저스. 후보? 딱히 없어요. 현역. 22번은 그래서 당연히 컷이고요. 자, 23번. 마이클 조던이 23번이지. 23번은요, 돈 매팅리하고 잭 그레인키가 있는데, 매팅이 역대 등번호 46번 쓰다가 전설일 때 23번 영구 결번이네요. 돈 매팅리. 매팅리 그 1루수 감독 뉴욕 양키스 현 마이애미 말린스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 뭐 매팅리 말고 뭐 다른 경쟁자가 없네요. 야구계에서는. 자, 24번. 윌리 메이스가 있고 켄 그리피 주니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자, 윌리 메이스 더 캐치가 있고요. 한국전쟁 군복무로 경기에서 못 뛰었고 켄 그리피 주니어. 둘다 외야수고요. 윌리 메이스 그 바비 본즈 아델의 대부를 서줬다. 그래서 아, 월드 시리즈 MVP가 윌리 메이스 상이에요? 자, 660 홈런?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 630 홈런. 네, 윌리 메이스 가야죠. 외야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렇고. 근데 켄 그리피 주니어는요, 사실 등번호에서는 메리너스 넘버 24로 가는구나. 켄 그리피 주니어. 그리고 월드 시리즈 MVP 상 이름 윌리 메이스 상 월드 시리즈 MVP 그리고 25번
사실 25번이면요. 마크 맥과이어? 베리 본즈? 마크 맥과이어, 베리 본즈 등등이 다른 번호인데요. 앤디 리전스가 있고. 참 그렇긴 한데 베리 본즈, 외야수, 샌프란시스코, 마크 맥과이어, 비고 762 홈런 역대 1위. 약물 의혹. 26번. 아, 26번. 메이저리그에서의 26번. 오승환. 마무리 투수. 세인트 루이스 카디너스. 서재응. 아니다, 한국인 넣지 말자. 딱히 없어. 그리고 27번. 현재 27번 제일 유명한 거는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그치, 27번이지. 게레로, 외야수. 아마 에인저스로 갔을 거야? 명예전당은? 근데 마이크 트라우시 지금 27번이라서. 어쨌든 에인저스 최초의 명예전당 게레로예요. 마이크 트라우 비고 같은 등번호. 같은 27번이죠. 게레로하고 트라우스는 같은 등번호. 그리고 그래서 게레로 선택했어요. 28번. 아레나도. 버스터 포지. 저는 포지. 버스터 포지 포수. 그리고 현역. 그리고 29번. 29번은 스몰츠지. 29번은 당연히 스몰츠죠. 포스트 시즌 최다승 2위. 그리고 30번. 30번이 놀란 라이언인데, 놀란 라이언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라이언은요, 30번, 34번, 34번, 34번으로 갈게요. 30번은 그럼 없어. 31번, 매덕스지.
그리고 딱히 경쟁자는 없고요. 31번은 비고. 명예의 전당 선택팀 없음. 선택팀 없고, 그리고 32번. 32번, 당연히 쿠팩스지. 다 졌어. 그리고 쿠팩스가 당연히 그거고, 33번. 메이저리그에서는 33번이 좀 쓸만한 선수가 없네요. 34번. 놀랄 라이언, 오티즈. 에인절스, 에스트로스, 레인저스. 그래서 명예전당 때그 어느 팀으로 갔지? 어느 팀으로 갔죠? 아, 고향팀 레인저스로 갔구나. 65세 할아버지시고. 커리어 마지막 삼진 잡을 때도 놀랄 라이언이 통산 5,714. 역대 1위. 그리고 라이언. 그리고 35번. 벌렌더가 있네요. 근데 저스틴 벌렌더 선발. 그리고 에스트로스 경쟁자가 마이크 무시나가 35번이요. 근데 벌렌더도 아마 지금은 돼도 명예전당 갈걸요? 라고 했는데 밀게요. 벌렌더, 무시나, 프랭크 토마스. 프랭크 토마스 때문에 밀렸어요. 토마스가 포지션이 지명 타자네. 지명 타자. 그래서 화이트삭스로 명예전당 갔으니까요. 35번. 그리고
MVP 두 번. MVP 두 번이네. 통산 521 홈런, MVP 2회. 토마스가 명예전당을 갔기 때문에, 근데 무시나도 갔는데, 뭐 그렇다고요. 36번, 딱히 없고, 37번, 스트라스버그지. 스트라스버그 선발. 지금 내셔널스의 레전드죠. 한줄 내리고 38번. 38번 커트 실링 선발. 그리고 필리스, 디백스, 레드삭스. 경쟁자 없고요. 월드즈 우승 2회. 포스트 시즌은 강했지. 39번. 딱히 없고. 40번 범간호. 리퍼트. 그리고 비구 월드 시리즈 MVP 1회. 41번 크리스 세일. 아니 톰 시버가 있네. 그리고 크리스 세일. 톰 시버가 들어간 이유는요, 그 사이영상 3번이네. 사이영상 3번. 통산 311승 3648 삼진 ERA 2.86 300승 3000탈삼진 하면서 ERA가 2점대인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톰 시버하고 월터 존슨하고. 자, 42번 제키 로빈슨. 로빈슨이 제일 유명하지, 아무래도. 로빈슨, 2루수죠. 2루수, 그리고 다저스죠. 브루클린 다저스. 그러니까 다저스로 하자. 후보, 마리아노 리베라. 리베라도 42번이었거든. 39단 전체 영구 결번. 그리고 43번 데니스 에커슬리. 에커슬리 선발 마무리. 아마 150. 에커슬리가 통산?
최초의 1이닝 마무리. 44번. 레지 잭슨 있고요. 레지 잭슨이 있고, 행크 에런이 있네요. 끝났네. 행크 에런 외야수 브레이브스 경쟁자 레지 잭슨 755 홈런 역대 2위 역대 2위 홈런 45번. 사실 45번. 메이저리그에서 페드로죠. 선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사이영상 두번 땄나? 페드로가? 세번 땄네요. 페드로는 당일 45번 당일 페드로고 46번 앤디 패티트 어쩔 수 없다 선발 양키스 크레이그 킴브렐 포스트 시즌 최다승 1위 47번 탐글레빈 선발 경쟁자가 없어요 글레빈 305승 이닝이 기네 탐 글래빈 싸이 영상 몇 회지? 싸이 영상 두 번밖에 못 받았네. 의외로. 2회? 1회. 월드 시리즈 MVP래. 48번 경쟁자가 없어요. 제이콥 디그롬 선발 투수 매츠 싸이 영상 2회 49번 웨이크필드 선발 레드삭스 너클볼 50번대 50번대는요 웨인라이트 선발 투수 카디널스 51번 이치로 스즈키도 있고 랜디 존슨도 있긴 한데요. 랜디 존슨 할게요. 이치로
아니다, 호프만 할까? 호프만. 이치로. 사이영상을 몇번 받았지? 5번. 최고령 퍼펙트. 최고령 퍼펙트. 그리고 52번. 사바시아. 선발. 사이영상 한번 받았지? 그리고 드라이스데일 보고 좀 결정할게요. 다저스. 그리고 올스타 구회. 명예전당 갔으면 됐어? 자, 54번. 체프먼? 마무리 투수. 양키스 마무리죠?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55번 팀 린스컴 선발. 싸이 영상 1회, 네, 2회. 그리고 56번 벌리. 벌리가 이력이 뭐가 있지? 이닝왕 몇번 했지? 퍼펙트 했구나. 퍼펙트 했는데, 글쎄요, 벌리가 올스타 5회? 명예전당은 못 갔지? 그리고 57번 요한 산타나. 트윈스 출신. 그리고 싸이 영상 2회. 조나단, 파펠볼, 마무리. 그리고 59번, 없구요. 60번, 댈러스 카이클, 선발. 싸이 영상 한번 받았죠? 카이크라 한번 받았고, 자, 박찬호 선수를 뺀 메이저리그의 61번 중에서, 그리고 브론슨 아로요. 그 리반 에르난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리반 에르난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브론슨 아로요가 있었어요. 그 뭐냐, 약간 그 유명한
근데 니바네르한테서는 솔직히 좀 고무팔이었고 브론즈 나루요. 네, 브론즈 나루요 할게요. 그 은퇴했구나. 그 근데 30대 후반에 토미 좀 받은 거라서 진짜 그 되게 잘 던졌는데 아로요는. 올 시즌 큰 도움 주신 분들 국민 투수 최종 명단. 어쨌든 그 61번? 네, 브론슨 아로요 선발 투수. 가장 커리어 전성기가 신시내티 레즈였죠? 리반 에르난데스. 그리고 추신수 상대 사피 홈런. 그리고 자, 62번을 갈게요. 62번. 없고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뒤로 갈수록 번호가 없죠. 야시엘 푸이그 외야수. 그리고 비고 딱히 뭐 없음.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에서 74번 켄니젠슨 마무리 투수 다저스.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뭐 딱히 없죠? 쓸만한 번호가? 99번. 메이저리그 해외 국내에서는 유현진 선수지만 세계에서는 유현진 선수지만 에런 저지. 에런 저지가 외야수죠. 양키스. 유현진 제 한국인 제외. 추신수 상대 사피 홈런. 한 시즌 사피 홈런. 네. 어쨌든 열심히 채웠어요. 열심히 채워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영구결번 하고 자 베이브루스 명예전당, 루기릭 명예전당, 바비 콕스 명예전당, 미키멘트 명예전당, 칼리킨 주니어 명예전당, 여기 토미라소다 명예전당, 디마지오 명전, 스탠뮤지오 명전. 얘 떨어진 사람들도 다 명전이야. 여기 메라, 로저 메리스, 테드 윌리엄스, 치퍼 존스, 토니 라로사 다 명정 같죠? 더스티 베이커는 아직 안 갔어요. 현재 에스토스 감독이고. 그리고 명예전당 또 토니 그윈. 그리고 프랭크 로빈슨 명예전당 갔고요. 클레멘테 명예전당 갔고 워렌스판 갖고. 그러니까 사실 선수 스탯만 따지면 워렌스판이 더 뛰어난데요. 제가 여기 클레멘트를 정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자, 컷쇼. 그 매팅리 명예전당, 양키스 영구 결번일 거예요.
매팅리가 명전을 갔나? 갔던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양키스 출신 중에서 무관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매팅리가 그러하고 무시나가 그래요. 무시나 결국 갔잖아. 불쌍하잖아. 명전이라도 보내줘야지. 매팅리가 아마 비운의 사나이? 아, 영구결번은 했는데 명예의 전당 못 갔네. 매팅리 불쌍. 윌리 메이스? 킹 그리피 주니어? 게레로 갔죠? 그래서 27번이 게레로하고 트라우트하고 같은 번호인데 계속 게레로로 한 거예요. 먼저 갔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트라우시 만약에 에인저스에서 더 이상 27번 안 쓰게 되면 그때 영구결번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몰츠 갔죠? 매덕스 갔죠? 쿠펙스 갔죠? 할러데이 갔죠? 라이언 갔죠? 오티즈 안 갔고 토마스 갔고 무시나 갔고 무시나가 후보 2예요. 벌렌더는 솔직히 지금은 대만 가. 그리고 톰 시버 갔고 제키 로빈슨 전구단 영구결번이고 리베라 100%로 갔죠. 에커슬리 갔고 에런 갔고 레지 잭슨 갔고 페드로 갔고 글래빈 갔고 그리고 랜디 존슨 갔고 호프만 갔고 이치로는 갈 거야 아마. 드라이스데일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못 갔어요. 진짜 명예의 전당 찍은 사람들 다한 번씩 찾아봤는데 뭐 그러네요. 전설의 번호들. 빵집 아저씨는 주로 그러니까 프랭크 로빈슨은요. 그 감독 이력이 꽤 많은 사람이지만 프랭크 로빈슨은 애초에 선수 전력으로 왔어요. 선수로 갔고 그 베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가려면 감독 이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독 그러니까 원래 그 더스티 베이커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감독을 그만뒀는데 올해 에스트로스가 단장하고 감독을 잘라버려 가지고 감독이 필요해서 빵집 아저씨를 데리고 간 거야. 거의 약간 메이저리그계의 김종인 같은. 그리고 그래 일본 것도 하자. 왕정치 그래 그런 거 갖고 사와무라상의 그 시조죠. 어쨌든 뭐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미래에 갈것 같은 사람들 제가 별도로 미래에 갈것 같은 사람들은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할게요. 그 미래에 갈것 같은 선수들. 보라색을 했으니까 녹색을 할게요. 지터. 풀스. 폴스는 지금은 돼도 가. 그리고 베이커는 나중에 감독 은퇴하면 갈것 같고요. 에이로드는 말안 할게요. 헬트는 언젠가는 보내줄 것 같고, 커쇼는 지금은 돼도 가. 그 매팅리는 투표 15번 다 떨어졌죠. 매팅리는 떨어졌고. 본즈도 솔직히 갈것 같기는 한데, 아직 투표 몇번 남았으니까 아마 갈 거니까 표시해 줄게요. 그래. 그리고, 포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라스버그 모르겠고, 득표율이 올라가니까 갈것 같고, 범가너는 솔직히 조금 모자라요. 월드시리즈 MVP인데, 그리고 우승 3번 했는데,
근데 범간어는 뭐냐? 싸이 영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페티트 스몰츠 갔는데 뭐 보내는 줄것 같아. 웨이크피드 떨어졌고요. 사바시아 보내는 줄것 같아요. 린스컴 벌리 산타나 떨어졌고 뭐이 뒤에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이 그렇고 자 한국인 영구 결번 한국인 영구 결번 중에서요 일단은 향후에 그 명예의 전당이 지정되면 갈 만한 사람들 이종범, 이병규, 양준혁, 최동원, 구대성, 선구에 가입했으니까 넣어주고, 정성훈 넣어주고, 선동열, 이강철, 좀 애매하고, 송진우, 이만수, 정민철, 이범호도 선구회죠? 박경환 포수라서 가고, 김광현, 그리고 박용택, 장종훈, 이승엽.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 후보기 되기 때문에 김성근, 김응용, 한용덕 감독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뺄게요. 김용수 그리고 이상훈 아니야 이상훈 해서 아직 LG에서 결번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일단은 뭐 최소 선구회를 찍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앞으로 명예전당에 갈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제가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 명예전당이 생기면 백인천 찍어줄게요. 그 유중일 감독은 선수로서도 모르겠는데 감독으로는 갈것 같아요. 감독으로는 그래도 우승 실적이 많기 때문에 갈것 같고 이제 미래에 갈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기량을 유지하면 갈것 같은 선수들은 녹색으로 최정 그리고 최정 선수 그 김광현 선수 녹색을 바꿀게요. 현재 기량 유지하면 갈것 같은. 그리고 강백호, 이정후, 박병호, 양현종. 그리고 류현진까지는 갈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예전당 계속 찾아볼게요. 한국 야구 명예전당 생긴다면 박찬호는 갈것 같아. 메이저리그 상징성이 있어서 갈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쪽에서도 넣어볼게요. 이쪽에서는 장효조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갈것 같아요. 그 연속 홈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성은 선수 갈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김시진 갈것 같고, 장명부는 영구재명대 잔대고요. 이진영 갈것 같아. 박정건은 포스트 시즌 때문에 갈것 같고, 리퍼트 외국인 특수.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제박 감독으로서는 이력은 갈것 같아요. 감독 이력은 갈것 같고, 올림픽 금메달 김경문 감독 갈것 같고, 류중일 감독으로서는 갈것 같고, 김인식 감독도 감독으로서는 갈것 같아.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 기량 유지하면 갈것 같고, 우리나라 명예전당 생기면. 하여간 뭐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류중일 감독이 그 감독으로서의 승리가 의외로 많아요. 첫 시즌부터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 보니까 일단 그런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봤던 현재 KBO 리그 2020년 등번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라색 표시된 자리는 이미 영구결번 그 처리가 된 번호예요. 이미 영구결번 처리된 번호고,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는 임시결번, 임시결번, 그리고 김광현 선수 임시결번, 그리고 이상훈 아직 결번 안 됐어요. LG에서. 그리고 박용택 선수도 곧 결번 될것 같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 될것 같고. 하여간 뭐 이렇게까지 되네요. 현재 베어스 2명, 히어로즈 없고, SK 1명, 그리고 LG가 의외로 영구결번이 2명밖에 없어요. 김용수, 이병규. 근데 이제 추후 박용택 선수가 결번이 거의 확실시되고, 그리고 타이거즈도 결번이 2명밖에 없어요. 7번, 18번. 삼성이 결번 3명이고요. 한화 결번 3명이에요. 아직 구대성 결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는 결번 1명이에요. 최동원. 일단은 뭐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야구 명예전당이 생기면 약간 들어갈 만한 그 기록들, 들어갈 만한 사람들 이런 거를 그냥 제가 뽑아놨어요. 99번 류현진 선수까지. 그리고 여기 해외. 여기서는 보라색은 명예전당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녹색은 아마 추후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 지터는 아마 첫 회에 들어갈 거예요. 지터하고 풀스는 첫 회에 가. 베이커는 모르겠고, 헬튼도 모르겠고, 컷쇼는 사실 지금은 돼도 첫 회에 가요. 본즈는 언젠가 갈것 같고, 포지도 만약에 포수를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가. 실링도 지금 득표율 조금씩 올라가죠. 갈 거는 갈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스버그도 거기 보니까 월드시리즈 MVP 한번 땄네. 작년에 월드시리즈 MVP였죠. 그리고 디그롬은 아직 모르겠고요. 범간호는 모르겠어요.
범가는 만약에 앞으로의 커리어가 좀더 좋으면 갈것 같아요. 그리고 사바시아도 언젠가는 갈것 같아요. 사바시아도 이게 커리어가 은근히 베테랑 그 누적 승수가 많아가지고 갈것 같고, 여기는 다 이제 떨어졌죠. 어쨌든 뭐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 오늘 한번 그 마음속의 영구 결번을 한번 뽑아봤는데, 네. 뭐 일단은 뭐 한번 쫙 읽어볼게요. 마음속의 영구 결번. 항구 1번 유정이 2번 백인찬 3번 김 3번은 네. 3번은 아직 결번 확실시 안 되니까 넘어가고, 4번 넘어가고, 그 5번은 아마 김한수 전 감독이 확실시가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솔직히 임팩트는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7번 이종범, 8번 정근우, 9번 이병규, 10번 양진혁, 11번 최동원, 14번 최정 선수 거의 영구결번 갈것 같고요. 15번 구대성, 16번 정성훈, 그리고 17번은 솔직히 애매하고, 18번 선동열, 그 다음에 21번 송진우, 22번 이만수, 23번 정민철, 25번 이범호 선수, 이범호 코치, 26번 박경환,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아마 기량 유지하면 영구결번 갈것 같고, 그리고 박용택 선수, 박용택 결번 유력. 결번 유력이죠, 박용택 선수는. 근데 이거는, 아, 명예전당 기준이니까. 박용택 결번 유력, 장종훈, 이승엽, 그리고 김성근, 김응용, 김용수. 그리고 앞으로 약간 자기의 번호를 각인시킬 수 있는 선수들. 강백호, 이정우, 뭐, 박병우. 54번은 그래서 여기 김영신이 베어스 결번인데요. 하지만 저는 54번에 양현종 선수를 골랐어요. 향후 미래를 계산해서. 그리고 61번, 그 우리나라에서는 61번은 솔직히 최고는 박찬호지. 그리고 70번, 그리고 김재박, 김경문, 유중일, 김인식. 이 번호들은요, 그러니까 감독 업적으로 아마 명예전당에 들어갈 것 같은 인물들을 제가 골랐어요. 나름 프리미어십이 우승했죠, 김인식 감독. 그 유중일 감독, 그 나름 한국 시리즈 우승 의외로 많이 했고, 김경문 감독 올림픽 금메달이죠. 그 김재박 감독도 감독 승수가 꽤 많기 때문에 갈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게 되면 잠깐만. 여기 그래, 김성근 감독하고 김응용 감독도 감독으로서는 갈것 같아. 선수로서는 안갈것 같긴 한데 감독으로는 가요. 일단 그럴 인물들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도 장성우 네, 보라색으로 갈게요. 왜냐면 선구에 가입 멤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좀 우리나라 야구계에서 꽤 유명한 그 인물들. 그리고 해외에서 뭐 지금 현재까지 그 네임드 번호들. 메이저리그는 역시, 해외 야구는 역시 대단하죠. 일본 야구 몇명 들어가긴 했는데, 좀, 뭐, 토미라 쏘다가 감독으로서 이미 명예전당을 간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데릭지터 2번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조 디마지오도 풀스를 이길 수 없다. 너무 누적 스탯이. 그리고 그 다음에 A로드는 제가 색깔을 표시 안 했어요. 696 홈런인데 약물이 두 번이 걸렸기 때문에.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뺐고요. 그 다음에 토니 그인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인물들의 번호들도 한번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네요. 역시 클레멘테, 윌리 메이스, 게레로, 스몰츠, 매덕스, 쿠펙스. 그리고 미래 37번은 그래, 스트라스버그지. 스트라스버그가 만약에 부상으로 커리어를 일찍 접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네, 또 여기 유명한 번호도 다 몰려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 여긴 제가 한국인을 빼놨구나. 어쨌든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그 등번호의 역사 이거를 다루면서 한번 좀 다뤄봤어요. 네, 등번호의 역사를 다루면서 좀 이거를 좀 다뤄봤고, 이거 등번호의 역사는 제가 좀그 편집이 좀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중에는 올릴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 앞에 거 편집해야 되고 다른 거 편집해야 되고, 어쨌든 그 편집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마 몇 아마 뭐한달 안에 올라가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한번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컨텐츠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저녁에 제가 연습 경기 중계를 못해요. 제가 오늘은 중계를 못하고, 근데 대신에 아마 오늘 밤에 네, 방송은 올 거예요. 방송은 올 거고, 뭐 할지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올게요. 네, 안녕.